네. 기억자는. 그게 찰톤 헤스턴인가요? 그 에피소드는 있는데 되게 유명한 배우 샤워실 쓰다가 조금 네, 찰턴 헤스턴이요. 네. 아, 찰턴 헤스턴이 그러니까 조이가 와 헉헉거리면서 와가지고 네. 와 그렇군요. 찰턴 헤스턴이다. 근데 찰턴 헤스턴이 이 이런 다과 이런 테이블에서 네. 이걸 꺼내가지고 이렇게 먹었거든요. 근데 이건지 뭔지 모르겠어요. 한번 찾아봐야겠다. 아 프렌즈. 아 육포 아닙니다. 벌써 투머치 토커. 오늘 TMI 방송입니다. 네. 아, 제가 또 말이 많다고 유명해졌고. 어, 저 기대해요. 죄송해요. 어, 그래도 네. 엄청 많이 준비하셔가지고. 아, 진짜요? 네? 아, 아니요. 저 한 시간짜리 방송이라 죄송합니다. 네, 아니요. 다 못하면. 막 잘라주세요. 뭐, 어. 너무 말이 많다면 잘라주세요. 언니 만나자고 물어보겠는데. 뭐? 하나 더 드릴까요? 아, 아 이거 승현님. 막대 승현님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승현님 감사합니다. 뒤에 피날 준비하면 되는 건가? 에이 설마 말 그렇게 많이 하겠어요. 오늘 형돈이와 대준이 그거 보신 분들이 계시는구나. 뭐요? 형돈이와 대준이 그 분들 노래 커버해갖고 유튜브에 한번 영상이 아. 돌았던 적 있거든요. 그 발음을 되게 잘하신다고 네. 잘난 척을 하셔서 아 그럼요. 예. 그분들이 어디 한번 내 앞에서 해봐라고 영화관 광고 빌던. 아, 저에게 실제로 저 감독하신 PD님께 들었는데. 어떤 거요? 제가 그 앞에 에티켓 영상 있잖아요. 광고 빌런. 네, 광고 빌런. 네. 핸드폰 꺼주세요. 이거를 네. 되게 얄밉게 하는 버전을 하나 찍은 게 있는데, 실제로 컴플레인이 들어와서 그 광고를 내리는 급증도 있대요. 아, 재수없다. 예, 네, 쟤 누구냐? 쟤 뭐냐? 아니, 올레 TV를 네. 보신 분은 다 아실 텐데. 아, 네. 올레 TV는 틀면은 무조건 먼저 나오시잖아요. 그쵸, 예. 네. 0번 채널에. 디포트 채널이라서. 네. 아, 아 그게 너, 그게 너였니? 아, 죄송합니다. 네. 혹시나 기분 나쁘셨다면 죄송합니다. 저희 소개의 목적은 그거이긴 했습니다만 달성했다면 죄송합니다. 저 BTV 보는데요. 여러분 올레 TV 짱이에요. 올레 TV 그런 거 말해도 돼요? 아니면 그것도 아, 근데, 그것도 안 돼요? 올땡 TV. 올땡 TV. 아니구나. 저는 잡았다. 저는 저기 올레도 보고 네. BTV도 보거든요. 어, 집에 두 개 다 있으니까. 네, 그래가지고. 헷갈렸어요, 제가. 어디 나오셔야 돼? 그니까, 분명히 뵀는데, 올레에서 뵀나, BTV에서 뵀나를 모르겠네. 네. 요즘 어딘가에는 있는 사람. BTV는 그리고 0번이 아니라 50번이에요. 아, 진짜요? 네. 기본 채널로 그러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네. 아. BTV는 기본 채널로 바로 안 들어가고, 올레 TV는 들어가요. 아. 올레 TV가 참 이렇게 배려를 해주십니다. 들어가면 무조건 볼 수밖에 없어요, 저를. U 플러스 심으로. 저도 계약 기간 끝나면 U+로 하려고 생각 중. 아 진짜요? 뭐요? 아, 저희 올레TV 작가님이 또 보시면 시무룩하시겠네. 아니, 올레는 놔두고요. 네. 네. 아. BTV. 아, 박수 씨면 또 그렇구나. 네. 둘 다 TMI로. 오늘 방송 걸읍니다. 시작 전부터 그렇게. 관심 없는 얘기 겁나 많네. 아 죄송해요. TM 투머치 토커들이 그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사람들이 관심 없는데 우리끼리 되게 재밌는 얘기. 네. 벌써 귀가 아프다. 그럼 오프닝부터 좀 들어볼까요? 아, 저 먼저 일단 딸게요. 네. 이렇게 조각 내면서 드세요. 이렇게 봐야 소리 안 날 것 같아요. 3, 2, 1 숙보 설레의 친척들 잔소리가 듣기 싫을 때는 집구석 TV 앞에서 뒹굴뒹굴 설 특선 영화부터 파일럿 프로의 아웃대까지 역시 명절에도 이불 안이 최고야. 집 네? 네? 멘트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2월 2일 토요일 배성재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뭐예요? 자. 언니 이거 깔려놔. 응? 밑에 있어? 오늘 원고 이렇게 두꺼워. 원고 얼마? 비참한 날인 줄. 네. 처음부터 다시 가야지. 네. 네. 안녕하세요. 2월 2일 토요일 배성재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유재석 이적의 방구석 날라리 띄워드렸습니다.
10시를 알리는 오늘의 헤드라인은 설날 친척들 잔소리가 듣기 싫을 때는 집구석 TV 앞에서 뒹굴뒹굴 하시라는 얘기였습니다. 재밌는 거 많이 하잖아요. 영화도 많이 하고 채널이 많아져가지고 볼 게 정말 많습니다. 예. 원래 영화 채널도 또 센 영화들 틀고 SBS는 요즘 가족 족하면 족하다 이런 파일럿 프로그램도 하고 M본부는 또 아육대도 하고 걸그룹 많이 나오고 참 볼 건 많습니다. 예. 대화가 굳이 필요가 없어요. 네. 그리고 원래 그냥 뭐 명절 때도 집에 혼자 계시는 분들도 TV 틀면은 평상시보다 훨씬 더 풍성한 뷔페 같은 느낌 듭니다. 자, 그리고 요즘은 옛날 그 영화관에서 개봉한 다음에 얼마 되지 않아서 명절 때는 비싼 돈 들여서 트는 경우들도 많아서 꽤 최신작 보는 느낌도 많이 들어요. 즐기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설 연휴 동안 방구석에서 어떤 영화를 보면 좋을지 뭐가 재밌을지 고민되는 분들을 위해서 설 특집 코너를 준비했습니다. 어디 갈 데도 없고 할 일도 없고 TV 붙잡고 있을 외로운 베텐러들에게 방구석에서 문화생활 하시라고 준비한 시간 방구석 HR. 잠시 후에 TMI 대표주자인 저와 영화 크리에이터 이승국 씨가 영화 토크를 마음껏 할 예정이니까 귀에 피날 준비하시고 좀 기다려주세요. 자, 배성재태는 녹음 시간 맞춰서 카카오 TV에 들어오시면 녹음 전 과정을 보실 수 있습니다. 녹음 일정은 배텐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띄워놓고 있으니까 미리미리 확인하시고 생록방 눌러오세요.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배성재태는 반올림 피자샵, 명륜 진사갈비, 기초영어 해커스톡, 60개 치킨, 지프코리아, 난닝구닷컴, 노랑통닭, 호식이 스위치 갈릭치킨, 현대자동차 그룹, 파리바게뜨, 2588 대리운전, 국민인쇄 성원 에드피아와 함께합니다. TMT는 뭐야? 투머치 토커. 아, 토커. TMI를 잘못 쓴 줄 알았어. 얇은 걸로 코드는? 상국이 형 요즘 개콘 안 해요? 그러게, 요즘 뭐 하시지? 지금 이렇게 저한테 안 들려도 소리는 나가고 있는 거죠? 네. 여기 마이크가 여기 있어가지고요. 아, 저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네. 이렇게 톡톡톡 치면 이분들 되게 거슬려요. 소리 이걸로 조절하시면 돼요. 네? 이걸로. 아까 그렇게 하면 저한테 들리는 게 조절되는 거예요? 네네. 아까 제가 할 땐 들리셨어요? 네, 그때 잘 들었어요. 아, 어떠세요? 지금은 소리 안 들리는데? 안 들리세요? 아까는 들렸는데 지금 갑자기 안 들리냐? 그래요. 이거. 터치 한 번만. 네. 갑자기 들린다. 들리세요? 네. 접촉이 문제인가? 됐어요. 됐어요. 네, 됐습니다. 코드 가겠습니다. 네. 오늘따라 왜 저러지? 라고 얘기하고 싶지만 요즘 자주. 창피해. 창피해가지고. 아, 근데 그것 때문이 아니라 이게 얘 때문인 것 같아. 그거 얘 것 같아. 그뿐이 아니라. 딴 데다 끼면 어때? 아, 그럴까요? 여기 한번 껴보시겠어요? 아니, 근데 저 기계가 문제인 것 같아. 뭐요? 가져올게요. 여러분 네. 자주 이러면 여러분은 익숙한 그림인 거죠? 아 괜찮으세요? 이 들렸다 안 들렸다. 아, 근데 어차피 말씀하시는 거 들리니까 그래도 괜찮으신가 봐. 이거 좀 잘 되거든요. 그렇네요. 근데 이럴 때 또 개콘 먹는 거죠. 바꿔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베텐이 가난한 거냐 스브스가 하나. 이건 스브스입니다. 네. 모두가 돌려 쓰는 스튜디오니까요. 어? 코드 들어가겠습니다. 네. 설 연휴 방구석에 홀로 앉아 TV 리모컨을 돌려가며 문화생활을 즐기고 있을 그대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아는 영화, 모르는 이야기, 그리고 알아봐야 하나 쓸데없는 TMI를 쏟아내는 시간, 방구석 HR. 방구석 HR 함께할 오늘의 게스트를 소개합니다. 영화의 잡지식 털기 전문 크리에이터. 영화 전문이라고 하지만 댓글놀이, 발음생활, 아스무르, 광고, 홍보, 강연, 수다 떠는 거라면 뭐든지 하는 투머치 토커, TMT입니다. 16만 명의 구독자를 거느리고 있는 영화 리뷰 전문 크리에이터, 일명 천재 이승국 씨입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천재 이승국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승국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예. 채팅창에 다단계 땡큐버네.
아, 시작하기 전부터 사실 남자가 와서 왜 그러냐고. 아, 네, 죄송해요. 그런 거에 쪼시면 안 돼요. 네. 네. 아, 오는 남자들만 다 이제 신병받아라는 네. 느낌으로 이분들이 아. 계속 뭐라 그러실 텐데 네. 신경 쓰지 마시고 네. 굴하지 마시고. 알겠습니다. 네. 자, 아, 양상국 닮았다는 얘기 일단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떠세요? 아, 예, 뭐 많이 들었던 얘기여서요. 네. 예, 그냥 익숙합니다. 아. 아까 어떤 여쭤보시더라고요. 요즘 개콘 안 나오고 뭐 하냐고. 아. 아, 제가 좀 근황을 알아보고 왔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아, 잘생긴 양상국이라고 하신 분들 있고 제갈성렬 닮았다는 말이 있는데요. 제갈성렬 해설위원. 아, 그 얘기는 처음 들어보는 것 같은데요. 그래요? 아, 또 이렇게 눈썰미가 있으신 형님들 잘 부탁드립니다. 그래요. 네. 잘생긴 배성재라고 하신 분도 있고요. 어, 그러니까 약간 네. 저랑 조금 이미지 라인이 비슷한 느낌도 있네요. 그죠? 어, 그러네요. 저보다 훨씬 나으신데. 아까 보니까 코가 닮았다고 그러신 분 있더라고요. 아, 근데 코가 크다고. 아, 근데 네. 그 이승욱 씨는 코가 굉장히 뾰족한 편이고, 네. 손흥민도 있대요. 손흥민도 어? 얼굴에 있고. 어머나, 또 이번에 골 넣으셨던데. 네. 그렇죠. 네, 감사합니다. 긍정적으로 받아들일게요. 감사합니다. 네. 유사 김경식이라고 하는 분 있고요. 네. 영화 하면 역시 김경식. 아, 그럼요, 그럼요. 최고시죠, 마스터시잖아요. 네, 자 남심저격 방송인데 특별히 저희가 남성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그 남성 게스트가 강렬한 한방이 있기 마련인데 지상파 라디오 출연이 혹시 처음이신가요? 아니죠. 지상파 라디오를 한번 나온 적은 있어요. 아, 저쪽 한국. 방송 쪽에. KBS. 예, 그때 한번 나가서 조금 말을 한 적은 있는데. 조금 했다고요? 조금. 왜 조금밖에 안 하셨어요? 그때 시사 프로그램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아. 그래서 마블의 그 아버지 같은 분이죠. 스탠리 네네. 옹이 돌아가셨을 때 관련해서 조금 아. 질문할 게 있다고 하셔서 부르셔서 가서 한 20분 정도? 아. 간단하게 얘기했던 기억이 있고요. 아, 좀 진지한 코너였나 보네요. 그렇죠. 예, 좀 진지하게 얘기를 하고 이런 느낌으로 여러분께 격하게 환영받으면 하는 건 처음이에요. 아, 그렇군요. 네. 이후에 왜 섭외가 없었을까? 라고 하신 분. 라는 부분에 대해서 참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요. 네. 계속 반성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20분만 하고 가라고 하신 분인데. 간단하게가 20분이냐? 하면서. 그야말로 아, TMP라고. 아, 기준이 다 그렇고. 아, 그럼요. 아, 기준이 아, 다르구나. 간단하게 한마디 했다는 20분을 했어요. 죄송합니다. 아, 기준이 다른 걸 생각을 네. 못했어요. 야, 여기서 네. 최초로 20분만 하고 가라고 하신 분도 있는데. 자, 베테너분들은 TV를 끼고 사는 분들이라 이승국 씨를 네. 워낙 잘 아시겠죠? 박상영 님이 이승국 씨가 누군가 봤더니 올땡 TV 켜면 맨날 나와서 영화 소개하는 분이네. 어쩐지 뭔가 친근하다 했네. 라고 했습니다. 아, 아, 보시는 분이 계시는군요. 네. 감사합니다. 저도 집에서 네. 올땡 TV를 봐서 네. 그 키면은 0번에 이미 이승국 씨가 나와가지고 네. 영화 소개부터 하잖아요. 여러분이 의지와 상관없이 무조건 봐야 되는 그렇죠? 얼굴 중에 하나죠. 사실. 네. 올땡 TV 쓰시면. 아, 그리고 사실 네. 그 채널 저도 되게 좋아해요. 그런 네. 모든 그 IPTV 네. 그 채널들이 다 그런 영화 소개 채널을 갖고 있잖아요. 네네. 저 그거 참 좋아해요. 평론가들 나오고 네. 이승욱 씨도 나오시고 해서 네. 영화를 그렇게 보고 싶게 만들어요. 아. 결제하게 만들고. 어, 그렇게 해서 실제 결제까지 해서 보시는 저희 집안은 네. 그 저희 형도 이제 영화인이고 그래가지고 네. 어머니도 영화 엄청 좋아하시고 저희 집안이 진짜 결제 많이 합니다. 돈을 엄청 써요 거기다. 근데 그게 자, 제 이름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아. 한 달 결제할 때 보면 막 깜짝깜짝 놀래요. 네. 그래서 감사합니다. 저 VIP 고객님과 함께 방송하고 저 진짜 열심히 VIP입니다.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채팅창에 이동진 짱이라고 하신 분이 경쟁자라고 아, 느끼시나요? 아니요. 그분은 짱이에요. 아, 경쟁자 생각도 못해요. 저도 짱이라고 생각해요. 사랑합니다. 네, 그렇군요. 자, 영화 땡튜버이시기도 하고 올땡TV에서 영화 소개도 하고 계신데 근데 어떻게 하다가 이제 영화 토커의 길로 접어들게 되신 건가요? 시작이. 아, 맨 처음 시작은 예. 모르겠어요. 지금 이게 보시는 분들이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네. 굉장히 저는 관종이거든요. 아, 이렇게 관심종자. 예, 격하게 환영해 주시고 예. 욕하시고 뭐 해도 내가 뭘 했을 때 상대방이 반응하면 되게 좋아요. 아, 에너지가 그래서, 되시네요. 예, 좀 그래서 이쪽을 나는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채팅창에 관상이 관종이라고. 아, 그걸 약간 그런 걸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한번 뭘 올려보고 싶은데 예. 내가 이승국이다 하고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승국이다 하면은 저도 안 볼 것 같은 거예요. 왜 볼까? 나 같은 사람이 나와서 말을 하는데. 왜냐면은, 이,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관종들은 관종이 설치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아, 그런가요? 내가 더 잘 설칠 수 있는데. 약간 이런 느낌이 있어갖고. 아, 예. 뭔가 유익한 쪽으로 돌아가야 아. 또 많은 분들을 보시게도 만들 수 있겠다. 영화를 되게 좋아해서 두 개를 접목해보려고 했는데 어쩌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어요. 아, 그렇군요. 그냥 관종이에요. 아, 예. 네. 불편하다고 하신 분들 있고. 네. 아, 오디오가 꽉 찬다고 하신 분 있고. 아우. 아, 천재 이승국 이러는데 일단 IQ부터 까자라고 하신 분인데. 아. IQ 어떻게 되시나요? IQ를 그래서 끝까지 비밀로 붙이고 있어요. 아, 그래요? 아, 얼마 전에 다른 아는 크리에이터 친구 방송에 가서 네. 한번 했는데 나오긴 나왔어요. 저는 믿지 않고 있습니다.
아, 그래? 생각보다 네. 낮게 나왔네. 아, 네.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낮아서. 네, 저는 언젠가 갈고 닦고 모의고사 한 100번 보고 멘사 시험 보러 가려고요. 아, 알겠습니다. 그 전까지 인터넷 떠돌아다니는 거 믿으면 안 됩니다. 네. 함부로 하지 마세요. 제가 돌고래 이겼냐고 하시는데. 네? 돌고래 이겼냐고. 아, 돌, 네. 아, 돌고래 이겼지? 돌고래 이겼습니까? 돌고래 몇이에요? 돌고래가 한 그 70 정도 되나요? 아, 돌고래는 이긴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아, 돌고래는 이겼던 것 같아요. 아, 알겠습니다. 자, 채팅창에 이제 2부로 가자고. 진돗개 이겼나요? 물어보시고 있네. 여러분, 인신공격은 좀 삼가주셨으면 좋겠고요. 아, 침팬지 이겼냐고. 괜찮아요. 괜찮아요. 뭐 했지만 저한테 근데 침팬지 하시면 제가 IQ를 몰라서 네. 침팬지 IQ 숫자를 같이 해주시면 제가 그거 이겼는지만 말씀드릴게요. 아, 그래요? 돌고래는 아, 이겼습니다. 그래요? 네. 99 넘었냐고 하신 분도 있고. 아, 아니, 99 넘었어요. 아, 99 그래요? 넘었어요. 네. 네. 아, 둔제 이승국으로 불리겠다고요? 자. 어떻게든 불러주세요. 네. 이름만 불리면 저는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채팅창에 아직 오프닝 중이죠? 네. 아직 오프닝 하고 있고요. 자기소개 중입니다. 네. 참고로 보니까 저희가 뒷조사를 해봤는데 네. 땡튜브에서 영화 전문 천재 이승국 채널을 운영하고 계시고 네. 교정기를 뺀 후에 세상 모든 발음을 다 할 수 있는 자신감에 빠져있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윤두준 씨와 배우 박정민 씨의 팬이다. 이렇게 밝히셨습니다. 네. 아, 그래서 많이 하셨네요. 예, 저희 싹싹 긁어요. 네. 저희 국정원급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몇 년 전 영상에 했던 말들까지 다 들어가 있네요. 그럼요. 한번 하면 저희는 놓치지 않습니다. 그럼 인터넷이 이렇게 무서워요. 네. 채팅창의 안무란국이라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혹시 궁금하실 줄 알았는데 네. 아, 오산이었네요. 아, 네. 교정기를 빼고 가지런한 못난이가 됐다고 하신 분. 그래도 네. 가지런하다는 긍정적인 단어 들어간 게 어때요? 아, 그냥 못난이었는데. 네. 아, 그 승국이 형 마음에 든다고 구독 두 번 누르러 간다고 하신 분이 있어요. 아, 네. 네. 저희 언어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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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 윤두준 씨 팬이라서 2018년 러시아 월드컵 때 윤두준 씨가 출연하는 KBS의 축구 방송을 자발적으로 홍보했다. 네. 네. 아, 또 오해가 있네요. 네네. 윤두준님의 당연히 팬입니다만 팬이라서 홍보를 했다기보다 네. 방송을 봤는데 너무나도 재미가 있었다. 아하. 아, 근데 그쪽 이 얘기 해도 돼요? 네. KBS 얘기해도 돼요? 저희 쿨한 방송이라서. 아, 그래요? 네. 보니까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요? 너무 재밌어서 홍보를 자발적으로 하였다. 축구는 네. 좋아하시나요? 축구 되게 좋아해요. 그러면 그 실제 월드컵 중계는 어떤 중계를 보셨나요? 그 딴 방송 얘기해도 돼요? 네. 네, 저는 그 네. 그 채팅창에 올라왔으니까 읽을게요. 축구는 이용표라는 글이 있어 갖고 네. 아. 야, 그런데 저는 아, 그런데 잘 그런데 맞추시죠? 예 네. 아니, 해설위원으로서 위원회를 하지만 캐스터로서는 배성재님만한 분이 없죠 사실. 아, 또는 뭐 자타공인 하지만 채널을 선택할 때는 해설이 더 중요하죠. 네? 채널 선택할 때 해설이 더 중요하죠. 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조금 채널이 기운 마음은 있었다. 아. 하지만 저의 마음은 배성재님을 향해서 언제나 향해 있었다. 네, 그것만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채팅창에 불편해지기 시작했다고. 네. 하신 분들 있고. 아, 머리는 좋은데 눈치가 없네. 하신 분들 있고. 아, 분위기 기울었다고. 네. 거짓말은 못하는 사람이네. 아니, 거짓말해서 뭐 합니까? 지금 뭘 드시고 계신 거예요, 방송 중에? 죄송합니다. 네. 아, 안 되죠? 끝나고 드시고. 네. 자, 아, 저희가 보니까 마블 영화 전문이자 덕후로 유명하셔서 어느 정도의 덕후인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단. 마블 영화. 아, 네. 네. 시험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약간. 네.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코너 속의 코너가 있는데요. 네. 마블 더덕 퀴즈 쇼! 땐. 따밤. 네. 자, 예전에 저희 더덕 퀴즈 쇼에서 나간 문제를 그대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네. 아이언맨 1편에 관한 산수 문제인데요. 네. 아이언맨 1편으로 산수할 게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렇죠. 네. 자, 다음이 설명하는 숫자를 모두 더하면 얼마일까요? 일단 토니 스타크가 스타크 인더스트리의 CEO로 취임한 나이. 네. 펜을 쓰셔도 되겠습니다. 아, 펜을 쓰는 게 의미가 없네. 네. 네. 토니 스타크가 스타크 인더스트리의 CEO로 취임한 나이. 네. 그다음에 그 더하기 토니 스타크의 작업실 비밀번호. 네. 더하기 USB 복사할 때. 이 아이언맨 1편에 그 USB 복사하죠. 아, 네. 그런 장면 있죠. 복사할 때 그 기네스 펠트로가 가렸던 신문의 날짜는 날짜만 월 빼도 되고요 연 빼도 되고요 날짜만 날 일만 네, 네. 며칠 그래가지고 네. 세 가지 숫자를 더하면 정답은 뭘까요? 세 가지 숫자를 더한다. 네네. 자 그러면 자 해봅시다. 네. 일이라고 했으니까 일단 두 자리 쓸 거예요. 그쵸 마지막 거가 한 자리 그렇죠. 쓸 수 있겠네요. 네. 나이라고 하면 일단 무조건 두 자리 쓰겠죠. 그건 뭐 한 자리 쓸 수가 없으니까요. 네. 그 다음이 비밀번호였죠. 네. 비밀번호는 두 개 이상. 보통 네 자리 수가 기본이에요. 아, 그럼 네 개를 더하면 기본적으로 네 자리 수가 나온다는 소리인데. 네네.
진짜 형이 침팬지는 알걸? 침팬지는 벌써 끝냈다고 계속. 아, 이렇게 침팬지에게 패배를 하네. 네. 아. 자, 더러운 방송국 놈들이라고 저희가 불리니까 정말 더럽게 내는 경우인데. 자, 마블 더덕 퀴즈쇼. 아이언맨 네. 1편. 세 가지 숫자 더하면 몇입니까? 2019. 2019? 네, 2019. 올해 연도로 그냥 찍는 겁니까? 아니, 계산했더니 2019. 아, 계산했어요? 공교롭게 나오네요. 아, 그럼 취임했던 나이는 몇 살이에요? 네? 취임했던 나이. 취임했던 나이가, 자, 이제 한 18살 되겠죠? 아, 18세. 네. 그리고요, 작업실 비번은? 작업실 비번이 그러니까 한 200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2000? 네, 2000. 네네. 네. 그리고, 신문의 날짜. 신문의 날짜, 그러니까 1일이었을 거예요. 아. 3개 더하니까 기가 막히게 2019. 2019! 그게 아니라고 하면 딴 영화였겠다. 네. 네. 자, 이거 어떻게 정답 발표할까요, 바로? 네. 정답은? 네. 151입니다. 151이라고요? 네 자리까지, 그 비밀번호가 네 개가 아니에요? 네. 비밀번호가 106번이었어요. 페퍼가 한번 중간에 아... 누르고 들어오는데, 세 숫자였습니다. 채팅창에 돌고래. 돌고래. 아, 돌고래 1승. 돌고래가 참 똑똑하죠. 네. 아, 미안하다, 돌고래. 내가 무시했지, 아까. 진돗개. 풋. 자, 그리고 신문의 날짜는 24일. 그 콜슨 요원과 만나기로 했던 날짜인데. 아... 아니, 이거는 뭐, 사실 정상적인 분들이 기억하기는 어렵죠. 엄청난. 네. 이거 근데 맞추는 분들도 있어요? 저희가 이제 미리 아이언맨 1편을 한다 그러면 네. 저희가 원래 문제 이런 식으로 더럽게 내기 때문에. 네. 아, 알고? 예습을 네. 그 정도로 해오는 분들이 있어요. 아... 나중에 한번 참여해 주시면 제가 한번 저희가... 공부하고 한번 다시 도전해 볼게요. 알겠습니다. 네. 자, 어쨌든 그러면 마블 더덕 퀴즈로 넘어가고 이번에는 발음이 엄청 좋다고 네. 네, 자신감이 대단하시던데 그래서 준비한 두 번째 코너 속의 코너입니다. 네. 라오스 선발 라인업을 읽어줘. 네, 제가 실제로 그 네. 중계 중에 네. 라오스와의 A매치에서 한 번도 안 틀리고 빠르게 읽어서 네. 네, 여기저기 떠도는 땡튜브 영상이 있습니다. 네네. 어디 한번 얼마나 자신있게 발음하실지 네.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이거 또 부탁식이나 하시면. 자, 음악 없이 가는 거예요? 바로 그냥 읽어요. 네, 네. 시작! 자, 하나 질문만 해도 돼요? 네, 뭐요? 이거 한 번도 안 틀리고 빠르게 읽으실 때 네. 연습 얼마나 하셨어요? 저 연습을 딱히 뭐, 저는 그냥 단어가 보이면, 그 글자가 보이면 그냥, 아, 그냥 자동으로 읽는 현올림이라서. 아, 고로시다, 고로시다. 예. 채팅창에, 아, 승구가 이거 앵무새 한 번에 했다. 앵무새 저 얘기하는 거예요?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가볼까요? 네. 제가 발음 잘한다고 했던 게 한 2년 전 얘기라서. 네. 시작! 라오스의 선발 라인업입니다. 북파송 생달라왕 사이나쿠 네비앵 폼마 빤냐 간품이 한에비라의 깜빠 캄라 빈깨오 도니라트 시븐 후앙 무크다 스쿠사바트 스쿠사콘 분타티프 푸타사의 코차렌 파세우트사크 술리아왕 시티데트 칸타왕 캄팽 사야우티 선수가 출전합니다. 오오 저는 그 한 두세 번 틀리시긴 했는데 네. 이 정도면은 상당히 잘 읽으신 걸로 생각합니다. 아, 이 깜깜 이 어렵네요. 예, 채팅창에 홍진호 승. 네, 겸손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 두 번밖에 안 틀려서 노잼이라고 또 화내시는 분들이. 아유, 네. 또 그것도 제가 입맛에 맞췄어야 네. 되는데 죄송합니다. 홍진호 풋. 아, 채팅창에 동물보다 잘하는 게 뭐냐? 자, 한국말 잘해요. 제가 그래도 역대 남자 게스트들 그 기억을 다 하는데 네. 오늘 제일 세게 터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이거 근데 이분들이 이렇게 네. 나오는 거는 네. 이 태도는 네. 마음에 든다는 거예요.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역시 땡튜 보시다 보니까 네. 인방이 익숙하시네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네. 네. 자, 이승국 씨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짚고 넘어가고 빨리 본론 방구석 H열 어떤 코너인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방구석 H열 설 연휴 기간 동안 방구석에서 홀로 TV로 영화를 돌려본 여러분들을 위해 TV 편성표에 나와 있는 영화들 중에 몇 편을 골라서 영화 볼 때 아무런 도움은 안 되지만 그렇다고 알아둔다고 해서 나쁠 것도 없는 네. 어디 가서 아는 척하기 딱 좋은 쓸데없는 정보들을 더해서 관람 포인트를 저희가 짚어드릴 예정입니다. 일명 TMI 관람 포인트가 되겠죠. 아, 그렇군요. 이번 설 연휴에 어떤 특선 영화들이 방송되나요? 설 연휴 특선 영화들 생각보다 많아요. 네네. 채널도 많기 때문에. 네. 빠르게 좀 소개를 해드리자면 보안관, 내부자들 뒤 오리지널, 나부야 나부야, 궁합, 채피, 청년경찰, 실범방사물, 군함도, 태양은 가득히, 신드러디스트, 아이캔스피크, 인천상륙작전, 오빠생각, 신과 함께 제가 볼, 1987, 명당, 너의 결혼식, 곤지암, 위대한 개스피, 아바타, 울버린 등등등이 방영됩니다. 이걸 더 잘하시는데 이게 더 어려워 보이는데 읽어본 거라서 한 번. 예. 아, 수다맨 같다고 하신 분. 네, 채팅창에 성재형 해봐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시간이 없어서. 아, 이렇게? 네, 그렇군요. 자, 지하철 노선도 외워보라고 하신 분이 있어요. 네. 그걸 기억하시는 분들은 꽤 방송 많이 보신 분들이네요. 그런가요? 네. 네. 자, 오늘 방구석 H열에서 다룰 첫 번째 영화는 뭔가요? 오늘의 첫 번째 영화,
아, 이것도 유명했던 영화죠. 네. 내부자들, 디 오리지널입니다. 아, 이것도 뭐, 이것도 대한민국 최고 배우 중에 한 분 나오시는 영화잖아요. 이병헌 씨 나오시고. 아, 이병헌 씨 나오시고. 네. 또 한 분 또 나오시잖아요. 그, 백윤식 씨 나오시고. 백윤식 씨 나오시고. 네. 조승우 씨 나오시고. 네. 또 한 분 또 나오시나요? 어, 이경영 씨도 나오시고. 아, 그럼요, 그럼요. 아, 또, 대단한 또 배성우님 나오시는 영화잖아요. 아, 아, 그랬나요? 예. 아, 아, 정말 엄청난 영화죠. 잠깐 나오더라고요. 아, 참, 엄청난 임팩트로 나오시죠. 네, 채팅창에 네. 진행시켜. 네, 빨리. 최대 유행어 정말. 예. 진행시켜. 그렇죠. 뭐 데미자 내부자를 디 오리지널 이끼 미생 같은 작품들로 아주 유명한 윤태호 작가님의 웹툰을 원작으로 한 영화고요. 네. 정치인과 언론 재벌들과 정치계를 움직이는 사람들의 배신 음모를 다룬 본격 정치 드라마 영화고요. 최근에 마약왕 개봉했던 우민호 감독님이 연출을 하셨고요. 예. 방금 우리 얘기 나눴던 이병헌, 조승우, 백윤식, 이경현, 김홍파, 조우진 그리고 배성우 배우님이 출연하십니다. 네. 2015년 11월 19일에 내부자들로 먼저 개봉을 했다가 엄청난 인기가 있었어요. 500만 관객을 돌파한 후 12월 31일에 3시간짜리 감독판이라고 불리는 내부자들 디 오리지널이 다시 한번 개봉을 했습니다. 이번 설 연휴에는 이 디 오리지널 버전이 방송될 예정이고요. 아, 그렇군요. 네. 근데 좀 이게 19금 영화니까 잘리는 부분이 많겠네요. 아마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아, 잘리고 모자이크가 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요. 이게 참 특이한 게 이렇게 네. TV에서 아무리 많이 본 영화도 또 하면은 네. 또 보게 되고 네. 그걸 보다가 이제 막 삭제되거나 뭐 담배씬 같은 거 모자이크 처리하거나 네. 이제 자르거나 그러면은 약간 성이 나가지고 다시 그 오리지널 버전을 따로 찾아보게 돼요. 네. 맞아요, 맞아요. 그 묘해요. 그럴 때, 네, 올땡 TV 하시면은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여기 보니까 그, 저희 형이 굉장히 얻어 터지죠, 여기서. 아, 그쵸. 아. 얻어 터진다기보다 예, 조금 구타를 당하시는 장면이 예. 있죠. 아, 보면서 예. 쾌감이 장난 아니었어요. 아, 저 맛이구나. 아, 그러면, 아. 네. 베테랑에서도 얻어 맞고. 아, 그쵸, 예. 그쵸. 굉장히 차진 리액션을 해주시니까. 그렇죠. 네. 아, 이 타격감이 있더라고요. 네. 간접 타격감. 그렇죠. 네. 아, 대리만족을 좀 느꼈었고. 네. 네. 이 TMI는 어떤 게 있나요? 이 영화 TMI, 뭐, 일단 영화가 너무 유명했기 때문에 잘 알려진 TMI가 많아요. 이것도 보시는 분들도 영화 다 보셨을 것 같아서. 네네. 일단은 잘 알려진 TMI 몇 개만 공유를 좀 드릴게요. 네. 뭐 제일 유명했던 대사죠. 모히또에서 몰디브 한 잔. 그 대사는 이병헌 씨가 추가한 애드리브였다. 아, 원고에 있었던 게 아니라? 네, 현장에서 애드립을 오. 추가하셨다. 이거는 뭐 여러 가지 기사를 통해서도 많이 추가됐었죠. 네. 아, 이거 스포라고요? 죄송합니다. 아, 아 죄송합니다. 아, 근데 영화를 안 네. 보신 분들이 있을 수 있네요. 아, 네. 죄송합니다. 아, 내일 보려고 그랬는데 왜 스포하냐. 아, 네, 그 저희가 네. 베텐에서만 네. 정한 그 공소시효가 있어요. 아, 네. 개봉한 지 2년이 지나면 네. 그러니까 군대 갔다가 와서 볼 수 있는 정도라면 그 다음부터는 저희가 스포해도 된다. 아~ 저희 내부 룰을 정했습니다. 내부 룰이요? 네. 아, 그러면 이거는 뭐 말할게요. 2015년작이니까 네. 이미 4년이 지났기 때문에 해도 네. 된다. 아, 그러면 네. 기가 막히게 계속 말을 좀 해볼게요. 네. 일단 여기에 등장하는 우장훈 검사, 조승우 배우가 연기를 하셨는데요. 이 역할은 원래 웹툰에 없는 역할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영화를 위해서 따로 설정한 캐릭터인데 예. 이 캐릭터의 조승우 씨를 캐스팅하기 위해서 우민호 감독님께서 삼고초려 정말 세 번을 거절을 당하면서도 계속 그 초청을 하셨대요. 아, 근데 본인은 아, 검사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해서 부담이 좀 많았기 때문에 계속 거절을 하시다가 본인의 롤모델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배우로서의 정말 동경하는 대상이 예. 이병헌 씨래요. 아, 그래서 내가 언제 또 이병헌 선배님이랑 같이 연기를 해볼까 아, 하는 마음에 세 번째째서야 겨우 마음을 돌려서 출연하셨다는 오, 일화가 있고요. 그렇게 연기 잘하는 조승우 씨가 약간 리스펙트의 개념도 너무 섞어서 리스펙트, 네. 어, 멋있네요. 그래서 이 영화를 보면 관객들이 리스펙 리스펙으로 가는 게 네. 조승우 씨가 이병헌 씨 리스펙에서 출연하셨잖아요. 네. 우민호 감독님은 조승우 씨를 정말 좋아하신대요. 어허. 완전 팬이시래요. 예. 그래서 삼고 출연하신 거고 실제로 영화 촬영 후에 나중에 그 2017년 12월경인가 그럴 거예요. 네. 그 아마 명당 촬영인 것 같은데 조승우 씨가 다른 영화 촬영하실 때 네. 거기에 또 이렇게 커피인가 밥을 쏘시기도 하고 커피차를 보냈군요. 네, 계속 이렇게 팬질을 하셨다 그래요. 네. 물리고 물리는 리스펙의 향연이죠. 어, 아, 채팅창에 배성우는 3초 동안 고려해서 3초 고려라고. 네. 아, 3초 고려. 아, 근데 이거는 저도 그 네. 캐스팅 과정을 제가 들었어요. 왜냐면 네. 저는 이 웹툰을 원래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네. 근데 그 얘기가 들어오는데 문방실 씨 여기 들어왔다 그래요. 근데 제가 보던 만화는 이게 완결이 다 안 됐었어요. 그쵸, 그게. 근데 문방실 씨 여기 은근히 그 존재감이 있는 역이었어요. 네네. 그런데 영화를 보니까 생각보다는 그 정도도 아니고 그냥 얻어맞기만 하더라고요. 그렇죠. 저도 많이 고려했다. 아, 3초 정도. 3초 정도 고려하였다. 네. 문방채 씨요. 네네.
채팅창에 저 지뢰찾기 하고 올게요. 네. 자, 여기서, 여기서 쓸데없는 TMI 하나, 저 지뢰찾기 4초만 할게요. 예? 초보자. 초보자. 초보자 기록 4초예요. TMI. 네. 피디가 편집한다는 2초만에 깨신다고요? 아, 2초만에 깼나요? 2초만에 깨신다고요, 초보자를? 아, 그거죠. 베개 지뢰 하나 해놓는 거. 아, 그, 말고 저는 진짜에서 4초예요. 지뢰찾기 몇 개 버전이요? 기본, 초보자 하면 나오는 거 있어요. 10개 찾기. 그 중국 29초인가? 그래요? 네, TMI. 네, 다음 갈게요. 죄송합니다. 네. 시장에 준씨가 잘라라. 야, 이게 TMI가 많네요, 생각보다. 아, TMI가 예. 은근히 많아요. 또 이건 알려진 거라서 하나 정도만 더 말씀드리면 이 영화에 이거는 TMI지만 짚고 넘어가면 좋은 것 같아서 이 영화에 조상무 역할로 나오시고 지금은 이제 대한민국 드라마와 영화판에서 너무나도 유명해지신 조우진 배우가 네. 이 영화를 통해서 대중들에게 크게 얼굴을 알리시는 계기가 됩니다. 그렇죠. 이전에 16년 가까이 정말 99년에 데뷔한 이후로 오랫동안 무명 활동을 하시다가 이 영화에서 정말 무서운 역할, 정말 정말 무서운 조상무 역할을 하시면서 영화계 대중들에게 얼굴을 알리시고 요즘은 정말 종횡무진 활약하고 계시죠. 이 역도 사실 만화에는 없어요, 그죠? 그렇죠. 예. 근데 정말 잘 들어간 캐릭터인 것 같아요. 진짜 존재감이 뛰어났죠. 네. 이분 처음 등장할 때는 사실 그런 이미지가 안 보이거든요. 네. 이렇게 뭔가 날렵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근데 영화 속에서 사실 제일 큰 흐름을 갖고 오시는 캐릭터라서 네네. 최대 영화의 수혜자 아닌가 좀 생각을 하기도 해요. 예. 자, 이 네. 자, 저희 벌써 시간이 1부가 다 돼가지고. 어머나. 아, 이 TMI가 잔뜩 있는데. 이제 시작인데요. 큰일 났네. 끝났네요. 자, 2부로 넘어가서 TMI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배디어 천가 들으시죠. 이거. 아니, 이게. 잠깐만. 2부에서 좀. 지금. 내부자들이 좀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한 페이지 했는데 1부 끝났어. 아니, 그래도 야, 이거 야. 간단한 거 끝냈으니까 이거 줘 갈게요. 젠지. 만화에서는 안상구가 엄청 거구해. 아, 그렇게 나와요? 네. 만화를 거구해 그렇고. 약간 조폭 얼, 뭐로? 뭐. 아, 이거 달라고? 두 개? 알았어. 언니도 줘. 여러분, 죄송해요. 제가 말씀드렸죠. 말이 너무 많아서 죄송해요. 아, 저희 시간이 부족한 거예요. 시간이 부족한 거예요. 네. 저희 재밌으려고 하는 거니까. 네. 아, 재밌어요. 네. 아니, 반응을 근데 되게 잘해주셔갖고. 아, 이분들이 최고죠. 네, 분위기 너무 좋은데. 네. 아, 이게 의수로 머리 긁는 게 애드립이에요? 네, 이것도 그랬다 그래요. 이 장면이 은근히 애드립들이 순간순간적으로 많이 들어왔다 역시 그래요. 대배우들이 하니까. 아주 영화 재밌었는데. 한 번 더 봤는데 그래도 재밌더라고요. 그냥 조금씩. 저는 이거 한 열댓 번 봤어요. 아, 진짜? 네. 진짜 많이 보셨네. 전 한 세 번? 언니 말 저는 그리고 진짜. 아니, 근데. 이거 근데 내부자들 다 끝난 거야? 내부자들, 아니요. 내부자들 조금 더 하시고. 네. 중간에 787을 뺄게요. 빼고. 신방께랑 엔트맨으로 그냥 유도해놓은 게 이만큼이네. 네, 근데 이제 취사 상태가 좀 질문을 제가 적어드릴까요? 하실 것들은 너무 많죠, 지금. 뭐 다음 이거 한 다음에 뭐해? 그럼 신과 함께가? 신과 함께로. 오케이. 네. 다 웹툰 원작이네. 네. 하고 엔트맨까지. 아, 1987 빼지 말라고. 1987 빼지 말라고? 아니, 채팅창이 지금 올라오고 있어. 듣기 싫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또 뺀다니까 또 빼지 말라고. 아, 고르지 말자고. 오늘 하루만 하기 아깝네. 너무 불리해 많네. 이거 거의 일주일치인데? 지금 한 페이지 가지고 일부 빼온 거잖아. 우리는 그거 맛있어서 웃는 것 같다. 아, 지금 봉지째 드리라고 지금 채팅하고 올라왔거든. 우리가 되게 애타게 오빠를 부르잖아. 너무 맛있네요. 오케이, 그러면. 웹툰 두 개는 좀. 와, 저 채팅 많이 올라온다. 참여자가 지금 500이가 나오네요. 600이니까. 신과 함께를 뺄까요? 신과 함께를 뺄까요? 네, 1987 들으시면 되고. 그리고 엔트로. 신과 함께 빼고. 어벤져스 엔드게임. 어이구. 아직 개봉을 안 해갖고요, 엔드게임. 가망 없는 영화. 네. 자, 그러면은. 내부자들을 좀, 내부자들을 좀 많이. 네, 하시던 내부자들을. 아, 신과 함께도 아깝다. 네, 아깝죠. 다 아깝네. 할게요. 다음에 한번. 이번에 한번 오시는 거야? 네, 지금 오늘 한번 이렇게 많이 준비하시고 그래서 자, 들어갈게요. 네. 태성재 텐 2부가 시작됐습니다. 자, 오늘 이승국 씨와 함께 설날을 대비한 영화 TMT 얘기를 하고 있는데 1부에 저희가 페이지 한 장 가지고 벌써 1부를 다 날렸어요. 시간이 빨리 가네요. 아, TMI를 좋아하는 사람들 둘이 모이니까 이렇게 오래 가는군요.
지금 내부자들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네. 내부자들 저는 진짜 많이 봤습니다. 근데 네. 좀 부분적으로 많이 봤는데 지금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신이 삼겹살 먹는 신. 아, 예. 옥상. 아, 옥상 아니고 아, 옥상은 둘이 앉아서 남이 아니고 예, 둘이 안산고 같이 앉아서 먹는 신이. 그렇죠. 그 네. 조승우 씨의 아버님 댁에서 네, 네. 이렇게 구워 먹으면서 네. 그거 달라고. 네. 아, 근데 USB에 숨겨놨지 이러면서. 네. 하, 그 삼겹살이 우리 아버지가 그 노릇노릇한 그 정도랑 삼겹살의 두께가 네. 너무 마음에 들어요. 아, 삼겹살 때문에. 네. 그리고 그 두 분이 네. 그 고추를 네. 이렇게 쌈장을 푹 찍어서 콕 하고 먹는 게 네. 너무 맛있어요. 저도 저는 그 포인트에서 정말 삼겹살보다는 네. 이병헌 씨가 한번 고추 이렇게 해서 딱 집어 먹는데 네. 고추 먹고 싶다 갑자기. 고추를 정말 맛있게 드세요. 저는 그 장면 너무 좋아해서. 네. 그래서 그 장면을 딱 맞춰서 보려면 어쩔 수 없이 그 전에 그 이일 씨가 네. 뽀뽀하는 장면 있잖아요. 있죠. 그 장면부터 시작해야 돼요. 아 어쩔 수 없이 네. 어쩔 수 없이 네. 저희 그쵸, 뭐. 저희 TMI였고요. 네. 죄송합니다. 네. 자 그래서 뭐 또 어떤 TMI를 알려주실 건가요? TMI 또 한 뭐 이런 것도 있어요. TMI 어떤 분이 또 분석하신 TMI를 저도 한번 찾은 게 있는데 네. 이병헌 징크스라는 게 있더라고요. 어 그게 뭐죠? 영화 속에서 이병헌의 변을 보면 네. 영화가 흥행한다. 아. 라는 또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그렇게, 옛날, 네. 뭐 엄청 많지는 않겠지만, 저 옛날 공동경비구역 JSA에서 변 보세요. 굉장히 아, 그렇죠. 잘 됐죠? 그러다가 지뢰 밟나요? 그때 지뢰인가? 예. 그때는 소변인가? 아, 그때는 다른 거였나요? 하여튼 아. 변을 보시는, 생리현상을 해결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아, 제대로 그래서 변삼하냐고. 아, 이게 또 이렇게? 그 네. 굉장히 영화 잘 됐었고요. 예. 또 몇 년 전에 유행했던 광해, 광이 된 남자. 역시 매화틀에. 아, 그렇죠. 고귀하게 변 보시죠. 예. 예. 굉장히 고생하시는 장면 등장해서 대단한 흥행했었죠. 네. 내부자들에서도 아까 채팅창에도 올라왔는데 모텔에서 굉장히 또 웃음을 유발하는 유명한 변 장면이 있어요. 아. 그래서 이병헌이 영화에서 변을 보면 영화가 잘 된다. 라는 TMI가 또 이렇게 정리된 게 있더라고요, 인터넷에. 변을 보시다가 네. 굳이 이제 조승우 씨한테 나와가지고 소주 한 병 사오라 그래. 그쵸, 그쵸. 예. 소주 한 병 사오면서 구체적으로 브랜드를 외치시죠. 그쵸. 예. 그 아무거나 안 돼! 그거! 예. 아, 그리고 그 다음 장면에 또 그 소주랑 오징어를 드시는 장면이 참 먹방 맛있게 드세요. 정말 맛있게 드세요. 예. 저는 그 조승우 씨가 USB 이렇게 들여다볼 때 그걸 딱 마시면서 꿀꺽 하는 그게 네. 아, 너무 맛깔스러워가지고. 그 장면도 자주 봅니다. 은근히 또 영화에 먹방 관람 포인트가 있어요. 네네네. 관람 포인트 있고 또 먹는 얘기하니까 옥상에 또 한 번 먹는 신이 등장할 때가 있어요. 라면 먹는 신이 있어요. 배성우님 등장하시는 딱 장면에서 한 젓가락 하죠. 한 젓가락 하시는 거 있죠. 네. 소주도 받아 드시고 그 장면에 정말 쓸데없는 TMI인데 네. 안상구 정말 무서운 캐릭터잖아요. 네. 완전 조폭이고 예. 볼장 다 본 사람인데 먹는 라면이 그 라면 징한 라면 예. 순한 맛이에요. 그 무서운 조폭이 매운맛이 순한 맛을 먹어요. 순한 맛을 먹는다. 네, 의외로 여린 부분이 있다. 캐릭터 조금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이 있죠. 순한 맛을 먹는다. 네, 의외로 매운 걸 못 먹는다. 사람이 한번 크게 당하면 네. 좀 순해지는 게 있잖아요. 유해지고 트라우마다 그런 게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숙이고 가는 장면. 아 그렇죠. 아 그렇게 또 이해할 수 있겠네요. 영화 혓바닥은 여리다고 하신 분이. 아 혓바닥이 여리다. 예. 네. 영화 속에 또 그런 포인트들이 있어요. 캐릭터에 대해서 깊이 알 수 있는 포인트. 위험이 있나 보네라고 하신 분 있고. 추정이 맞네요. 그죠 추정. 이런 게 또 영화 해석하는 재미잖아요. 그렇게 또 영화 해석하는 TMI가 또 하나가 있는데. 네네. 아까 우리 조상무 얘기를 했어요. 조우진 배우님이 훌륭하게 연기하신 조상무가 예. 그 안상구라는 캐릭터의 신체 한 부분을 또 훼손을 해요. 그렇죠. 그리고 나중에 또 배성우님 박사장으로 등장하는데 그 캐릭터의 신체도 일부를 그 훼손하려고 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렇죠. 그때 이제 위험한 흉기로 예. 어딘가 가리키면서 여기 잘라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네네. 그랬더니 부하가 여기요? 아니 거기 말고 복사뼈 위 이렇게 딱 대사가 나와요. 네네. 복사뼈. 이 조상무라는 캐릭터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예요. 왜요? 복사뼈를 인터넷 초록창에 검색을 해보시잖아요. 여러 가지 글이 나와요. 복사뼈 관련해서. 근데 블로거분들과 기자분들이 올리신 글들 말고 초록창이 인증한 공식, 지식, 백과 같은 네. 공인된 지식으로 인증된 글 중에 맨 위에서 세 번째 글을 보면 네. 제목이 이렇게 써 있어요. 길이가 짧은 바지는 복사뼈 10cm 위를 선택하자. 패션의 복사표 10cm 위를 바지를 입는 게 정말 중요해요. 네. 조상무가 정확하게 복사표 위를 자르라 그러거든요. 아. 이 사람은 단순히 사람의 신체를 훼손하고 싶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 사람의 미래, 옷을 잘 입을 여지까지 완전히 망가뜨리는 사람입니다.
정말 극악으로 위험한 사람이야. 이제 또 하나 캐릭터 해석하는데 도움이 되는 TMI라고 할 수 있겠죠. 예. 야. 영화를 보실 때 이런 걸 다 보시면은 재미가 있을 거예요. 패션 브레이커다. 패션 브레이커다. 이 사람의 미래를 산산조각내는 캐릭터라는 거. 지독하네. 지독해요. 정말 잔인한 캐릭터입니다. 야, 진짜 잔인하고. 그, 사실 그, 뭐, 만화 원작에는 그 안상구가 그 훼손을 당하거나 이런 장면은 생략이 돼 있는데, 네. 영화에는 그게 적나라하게 나와서 사실 저는 되게 불편했거든요. 저 잔인한 장면을 싫어해가지고. 아, 근데 아, 이제 형님이 구타당하는 것만 조금 쾌감이고. 구타 정도는 참을 수 있는데. 네. 그래가지고 그때 긴장했습니다. 그때 네. 그 장면이 또 조금 자극적으로 연출이 네. 되긴 하거든요. 그렇죠. 거기도 관련된 TMI가 하나 있긴 있어요. 뭐가 있나요? 장면이 그 이병헌 씨가 너무 연기를 잘하셔서 불편하실 정도로 연기가 잘 되긴 했는데 네. 실제로 사람 손을 그런 식으로 훼손을 하면 살아남기가 어렵다 그래요. 아, 고통스러워서. 예, 여기가 그 혈관들 지나가는 부분 그런 것 때문에 바다 출혈 문제도 네. 있고 하기 때문에 네. 2년 뒤에 그런 식으로 살아있을 수 아. 없다. 의학 정보까지 가질 수 예. 있는 영화 여러 가지 TMI가 뿌려져 있다고 할 수 있는 영화죠. 채팅창의 준식이 요 썰고 요 썰고 아, 편집점이 많다고. 어, 드립 넘어서 요 썰고. 예.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내부자들 얘기를 너무 많이 했는데 네. 다음에는 어떤 영화로 가볼까요? 아, 다음 영화. 아, 이 영화 또 엄청난 영화죠. 네. 신과 함께 죄와 벌이 아. 아니죠. 네. 그거는 요제 요 썰고 예. 여기 딱 편집 포인트 들어가는 거예요. 네. 1987. 네. 네. 스포일러 들으셨죠? 승고기부터 썰자. 자, 요 네. 썰고. 네. 노련하다고 하시고. 아, 또 이 영화. 네. 엄청난 영화죠. 바로 1987. 1987. 아, 이 영화도 엄청 흥행했었거든요. 네. 벌써 이게 한 1년이 넘었네요. 1년 넘었죠. 네. 2017년 12월 27일에 정확하게 개봉을 했고요. 네. 장준환 감독님이 메가폰을 잡으셨었죠. 김윤석, 하정우, 유해진, 김태리, 박희순, 이희준 배우가 뭐 네. 이렇게 열거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정말 사실 기라성 같은 배우들이 많이 출연하시고요. 네. 고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부터 고 이한열 열사의 희생이 있었던 6월 민주항쟁에 이르기까지 한국 현대사의 분수령이 되었던 뜨겁고 치열했던 1978년의 실화를 다룬 영화였죠. 네. 아무튼 이 영화는 뭐 내용을 어느 정도는 다 알고 네. 실화하기 때문에 그쵸. 그래서 좀 숙연한 마음으로 보게 되는 영화잖아요. 그래서 그쵸, 뭐 대신에 이런 영화 볼 때는 좀 기도하는 마음으로 보게 되죠. 그래서 뭐 그 이 내용을 만들어준 그 분들에 대한 감사 뭐 이런 것도 있고 네. 그다음에 내가 기억하고 있는 실화를 너무 훼손하지 않기를 네. 아 그렇죠 상처 주지 않기를 이런 마음으로 좀 조심조심 보게 되는 느낌이 있는데 네. 이 영화는 워낙 많은 배우들이 나오니까 일단 든든하더라고요. 저렇게 든든한 배우들이 저 뭐 작은 역들까지 다 소화해 주니까 네네. 참 좋았습니다. 그게 실제로 근데 제가 78이라 그랬어요? 네네 마지막 줄 아, 1987년. 아, 네. 죄송합니다. 1978년은 제가 태어난 연도고. 네. 네. 그게 또 TMI죠. 네. 네. 1978년. 네. 이거 다시 읽을 필요는 없나요? 그냥 하면 괜찮습니다. 돼요.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네, 말씀하신 대로 정말 많은 배우들이 등장을 하고요. 네. 영화를 완성을 시켜줬어요. 그렇게 많이 등장해서.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대자본이 투입된 영화 치고는 굉장히 특이한 영화라고 생각되는 게 감독님이 의도하신 거긴 합니다만. 네. 영화가 보통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거대한 악에 대항하는 듯한 형국으로 흘러가요. 네. 그래서 주연이 많다기보다 수많은 조연들이 주연화되는 영화였죠. 그렇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영화가 실제 우리가 숭고하게 생각하는 사건들이 훼손되지 않는 마음에서 많은 배우분들이 실제 셀프 캐스팅을 하셨다고도 하고요. 어떤 역할이든 좋으니까 내가 이 영화에 참여했으면 좋겠다. 라고 감독님께 찾아가신 분들도 많다고 그러고요. 실제 주요 캐릭터로 등장하시는 배우들이 100명이 넘는다 그러죠. 맞네요. 이게 그 박 처장 김윤석 씨 그리고 최환 검사 하정우 씨 이렇게 그 역할이 사실 주된 얼굴을 보여주긴 하는데 네. 그 박 처장 같은 경우에는 평안도 사투리를 쓰는 경우 그렇죠. 나 그 네. 월남에서 오신 캐릭터로 등장하죠. 그렇군요. 그리고 이 캐릭터를 연기하기 위해서 실제로 그 김윤석 씨가 한 8kg 정도 증량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아 그 오히려 좀. 네. 좀 묵직한 모습을 보여주려고 그 보통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대항하지만 이거를 대항해야 되는 악이라고 불러야 되네요. 네. 대항해야 되는 사람은 한 사람이거든요. 박 처장. 그래서 그 무게감을 가지기 위해서 증량도 하셨고 여러 가지 실제 머리도 실존 인물과 굉장히 비슷하게 M자로 잘 다듬으셨다 그래요. 아 그것까지 고증을 한 거군요. 네. 완전히 굉장히 고증에 신경을 많이 쓰셨다 그래요. 어 그렇군요. 또 어떤 TMI가 있나요? 근데 재미있게 아주 고증을 잘 하셨는데 네.
정말 뭐 한국 현대사의 유명한 대사죠. 닥친이 억하고 쓰러졌다. 하는 그 대사의 중간에 영화를 보시면 한번 이분이 응? 이래요. 닥친이 억하고 응? 뭐 이런 식으로 대사를 예. 처리하시는데 그거는 이분이 애드리브로 집어넣으신 응? 아. 이라고 해요. 추임새가. 탁하니 억하고 죽었다! 라고 자신있게 얘기한 게 아니라 조금 꺾인 거네요? 응? 자기도 이 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연기일 수도 있고요. 아. 기자들을 압도해야 되니까 강하게 말하는 거일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고증이라기보다 이분의 애드립으로 탄생한 명대사라고 그래요. 아, 그러니까 기자들이 앞에 있는데, 네. 자기도 뻔뻔하게 탁! 치니까 억하고 하는데, 기자들의 눈빛이 완전히 설득되는 눈빛보다는 의구심의 눈빛이니까, 네. 아, 이게 굉장히, 표현을 잘한 애드립이네요. 그죠? 그쵸, 예. 그 당시에도 정확하게 이 워딩을 얘기했다기보다는 그 정도로 눈치 봤을 수도 있겠다. 그럴 수도 있겠다. 아, 예. 대단한 센스입니다. 진짜. 그쵸. 감독님은 이렇게 배우분들이 또 애드립으로 완성해 주시면 되게 좋으실 거는 같아요. 사실. 멋진 연기였어요. 진짜. 또 뭐가 있나요? 이게? 또 여러 그 TMI가 있는데 네. 이 영화를 통해서 김윤석 배우와 하정우 배우님이 세 번째로 대립각을 세웁니다. 영화를 통해서. 아 그러네요. 예. 우리 너무 잘 알고 있는 추격자. 4885. 네. 제일 처음 대립각을 세우셨고요. 그 다음 황해. 이어서 이번 영화 역시 대립각을 세우는 인물로 영화를 이끌고 나가시는데 이 영화 같은 경우에는 김윤석 씨가 하정우 씨에게 먼저 전화를 하셨다 그래요. 시나리오 바꾸서 같이 하겠느냐. 같이 하자. 네. 본인은 영화를 들어가실 때 다른 연기자들과 연기 대결을 펼쳐야 될 때도 있을 수 있겠지만 하정우라는 배우와 함께 할 때는 나는 연기 앙상블 한다는 느낌이 있다. 굉장히 신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 번째 대립각을 세우지만 또다시 새로운 느낌을 보여주셨던 영화였죠. 전화해서 네. 내 면가다. 아, 네. 새 영화가 다 걸작이라서. 그렇죠. 아, 김윤석 플러스 하정우의 영화면 뭐 그냥 일단 관객들은 무조건 일단 극장으로 가게 되는. 그렇죠. 이병헌 씨의 변 같은 효과라고 할 수 있죠. 아. 네. 이병헌 씨와 변, 하정우와 김윤석 이렇게 붙으면은 뭐 필승이다. 그래요. 네. 그런 또 TMI. 아, 준식이 요 썰고 요 썰고. 그리고 자 그리고 또 뭐가 있나요? 이 영화 관련해서는 사실 캐스팅 비하인드가 네. 너무 많이 알려져 있긴 합니다만 캐스팅 비하인드가 아주 많아요. 그래서 혹시 모르실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드리자면 네. 영화에 악역 경찰로 나오시는 분이 있어요. 강민창 치안본부장으로 나오시는 우현 씨는 실제 연세대학교 84학번으로 87년 항쟁 당시 투쟁 당시 최전선에서 활동하셨고 유명한 사진이 찍히신 분이에요. 그렇죠. 예. 그런데 영화에 참여하기 위해서 나이에 맞는 배역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악역으로 감독님이 제안을 하셨고 본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화는 완성되어야 된다. 그래서 악역으로 기꺼이 출연하셨고요. 예. 역시 악역으로 등장하시는 문성근 씨 역시 무니칸 그 목사님의 아드님이신데 그렇죠. 영화의 악역으로 조금 출연하는 게 거부감이 있을 수 있었는데 역시 이 영화는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일념으로 기꺼이 출연하셨다 그럽니다. 그렇죠. 우현 씨도 그렇고 뭐 문성근 씨도 그렇고 실제 영화에서는 원래 살아온 어떤 결과는 전혀 반대의 역을 맡는 경우도 있어가지고 네. 그게 또 화제가 되곤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자체가 또 영화의 관람 포인트이기도 하죠. 네. 저희 형 같은 경우에는 살아온 결 그대로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우리가 그 얘기 잠깐 했었어요. 78이라는 키워드가 있었죠. 네네. 78년. 배승재 DJ님이 태어나신 해인데 네. 여기 또 중요한 키워드 같아요. 뭐죠? 1978년 대한민국에 위대한 존재가 둘 태어나요. 배승재님이 태어나시고요. 네. 브네너 과자가 태어나요. 바나나 과자. 네, 바나나 과자가 대한민국에 소개가 됩니다. 아, 그... 바나나 땡? 네, 바나나 땡. 휘어져 있는 거? 휘어져 있는 거. 노란색. 아, 예. 그 과자가 이 땅에 태어나요. 네네. 이 과자가 영화 속에 굉장히 중요하게 등장합니다. 그런가요? 영화 속에 최 검사가 예. 기자님에게 자기가 공식적으로 전해줄 순 없지만 기자님에게 살짝 전해줘야 되는 자기가 알고 있는 비밀의 정보를 전해주는 방식이 박스를 전해주는 장면이 있어요. 내가 널 줄게 라고 하진 않지만 주차장에서. 주차장에서. 네, 주차장실이죠. 예. 박스를 내려놓고 자기는 자동차를 타고 떠나는 씬이 있어요. 그 박스가 바나나 과자 박스입니다. 아, 그건 몰랐네요. 네, 바나나 과자 박스예요. 그러네. 지금 사진을 보니까 그 과자가 이제 저랑 같이 태어났는데 네. 아, 이때 또 전성기를 맞이하게 됐죠. 1978년도에 이 태양에 태어난 존재들이 이렇게 중요하게 한국 역사에 역할을 하고 있어요. 와, 이걸 역네. 놀랍죠. 억지도 정도껏하라고 하시네요. 네. 그리고 이건 진짜 관련된 조금 더 가서 TMI인데 네. 보시고 계신 사진. 나중에 영화 보실 때 그 장면을 잘 보시면 박스를 내려놓을 때 흰색 주차 라인 있잖아요. 예. 그 라인을 넘어가지 않게 놔두고 가요. 왜 그랬을까요? 이게 약간 그림으로 상징을 하시는 거라고 많이 해석을 하고 있는데 네.
영화에 등장하는 모든 캐릭터가 자기 역할, 자기 삶 속에서 선을 벗어나지 않는 정도의 활약을 합니다. 검사님이 그렇죠. 자기 검사를 때려치고 뭔가를 하진 않고요. 네. 자기가 할 수 있는 선 안에서 비밀을 두서라고요. 내부자로서 할, 나중에 교도소 계장님도 그렇고 대학생들도 그렇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선 안에서의 선을 모아서 거대한 악에 대항하거든요. 아. 선을 넘지 않는 거를 상징하고 있다. 라는 해석도 있더라고요. 그러네요. 약간 그 보스몹 레이드처럼 네. 그래서 보스몹을 하나 잡기 위해서 조금씩 조금씩 힘을 모으는 그쵸, 그런 그쵸. 느낌으로 파티 잘 갖고 하지만 자기의 선 안에서 네. 네. 자, 성국인도 성 좀 지, 선 좀 지키라고 하신 분이고 네. 죄송합니다! 네. 너는 왜 선을 넘냐? 그래서 제가 영화를 못 만들어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서 활동할 수밖에 없는 이유예요. 그냥 뭐 선 강박증일 수도 있고 그죠? 근데 하지만 있죠, 그러, 네. 이렇게 해석될 여지도 있는 거군요. 네. 네. KBS는 영리했습니다. 20분만 내보내야 된다고 하십니다. 아, 저 형 약 팔면 잘하겠네라고 하십니다. 아,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 네. 네. 자. 팔아보고는 싶어요. 네. 자, 그러면 다음 네. 영화로 가볼까요? 아니면. 다음 영화. 다음 잠시만요. 잠깐만요. 분량을. 보고 싶어요. 네. 아, 이게 TMI 맞네. 다음 영화로 가볼까요? 아니면. 이게 연인의 슈퍼가 목포예요. 목포예요. 자, 네, 목포래요. 팔아보고 싶어요. 네. 어, 깜짝이야, 내 목소리. 그 유해진 씨 있는 슈퍼가 네. 목포예요. 서산동. 찍은 거를 그쪽에서 찍었다 그래요. 그 느낌이 좀 나게 하려 그래서. 이런 걸 로케이션. 마이마이가 이때 6만 5천 원. 그러면 우리 현재 80만. 돈으로는 한 100만 원 돈이라고 봐야 되겠네. 아, 그래요? 그렇게 올라가요? 60, 한 10배 이상이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100만 원? 오, 그래요? 그렇게 비싸다고? 10배는 되지. 그때 월급이 한 20만 원 정도였으니까. 대박이다. 삼촌이 조카 대학 들어간다고 100만 원짜리 선물, 부자 집안이었구나. 그러니까 네. 큰 선물을 한 거지, 진짜. 그쵸. 그래서 그렇게 좋아하는 거구나. 아, 저 20대 아니었습니다, 그때. 엔트맨으로 엔트맨이요? 네.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 네. 자, 작가제 했습니다. 폰 자연스럽게 좀 네. 보시게. 아이폰 사준 거 느낌이라고 봐야겠죠. 아, 아 그런 네. 느낌이겠다. 네. 아 이해했어요. 네. 자, 들어갈게요. 자, 제가 1987 영화까지 알아봤습니다. 이 영화는 잠시만요.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네. 차라는 차지 말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네. 어, 죄송. 네. 1987 영화까지 알아봤는데 이 영화는 아직 개봉한 지 2년이 안 지났기 때문에 저희가 완전히 스포를 또 할 수도 없고 물론 아, 그렇죠. 역사 속의 실화지만 여러분이 재밌게 보시라고 여기까지만 얘기하겠고요. 네. 자, 마지막으로 TMI 영화 어떤 걸 한번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이번 영화는 TV 편성표는 사실 없어요. 네. 근데 제가 사적으로 너무 좋아하는 영화. 영화 앤트맨. 앤트맨. 네. 마블 히어로 영화죠. 네네. 앤트맨. 저도 너무 좋아합니다. 네. 예. 마블 영화를 많이 다뤘다 보니까. 워낙 마블 덕후시니까. 아, 또 아까 그걸로 인해 덕후가 아닌 건 인정돼서 네. 팬이기 때문에 네. 이럴 때 한번 영화, 마블 영화 얘기하면 좋겠다. 어허. 사심을 채우면 좋겠다. 네. 욕심 조금 부려보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앤트맨은 이게 개봉한 지 좀 됐기 때문에 네. 마음껏 스포 하셔도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예. 1편. 네, 1편이요. 1편입니다. 네. 와스프 말고. 네, 와스프 말고. 2015년 9월에 개봉한 마블 히어로 영화고요. 감독은 페이튼 리드 감독님이 연출하셨습니다. 네. 폴 러드, 마이클 더글라스, 에반젤린 릴리, 코리 스톨들이 주연을 맡았고요. 감옥에서 드디어 출소한 스캇이 친구의 추천으로 어떤 집을 털다가 몸이 개미만큼 작아지는 앤트맨 수트를 발견하고요. 그 수트를 만든 행크 핀 박사와 손을 잡고 앤트맨 수트를 악용하려는 대런 크로스와 싸우고 어린 딸에게는 자랑스러운 아빠가 된다는 히어로 영화입니다. 네. 아, 너무 재밌었어요, 저는. 아, 이거 너무 좋아요, 진짜로요. 마블 유니버스 영화를 정말 재밌게 보다가 조금 이렇게 다운되고 있었던 느낌이었거든요. 피로가 근데, 좀 쌓일 때가 있어요. 예. 근데 앤트맨 하나가 너무 신선하게 터져가지고 재밌었습니다. 맞아. 네. 그 전에 나오던 영화들과 확실히 다른 결이었고요. 네. 주제도 그렇고 액션이나 얘기를 풀어가는 방식도 신선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신선하게 좋아하셨던 영화였죠. 네. 이 영화 TMI는 뭐가 있나요? 이 영화 같은 경우에는 간단한 그 TMI 같은 경우 말씀드리면은 영화 다 보셨으니까 편하게 말씀드릴게요. 네. 배스킨 라빈스. 아,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배 이거 뭐 무슨 어디 땡이 들어가 그럼? 배 땡스킨 라빈 땡. 31 네. 아이스크림 파는 거기 있잖아요. 네. 31 아이스크림 집이 굉장히 중요하게 등장해요. 영화 속에서 거기는 모든 것을 알고 있다.
이런 캐릭터로 등장해서 전과가 있을 경우에는 아무리 숨기고 취업을 해도 알아내고 자른다. 이렇게 등장하는데 그래서 전국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아마 굉장히 광고 효과를 봤을 것 같은데 네. 원래 이 아이스크림 집으로 안 하려고 그랬대요. 그럼요. 원래 예정됐던 데는 치폴땡이라고 다른 브랜드가 있어요. 거기를 하려고 했는데 본인들이 영화에 그런 식으로 우승각스럽게 나오는 걸 원치 않았다 그래요. 어허. 그래서 그러면은 잠바 음료, 음료수 집 쪽으로 바꾸려고 했었는데 그것보다도 조금 더 밝은 느낌. 감옥에 출소해서 등장하는 곳이니까 완전히 다른 곳으로 합치면 좋겠다 해서 마지막 순간에 아이스크림집을 바꿨다 그래요. 아, 예기치 못하게 엄청난 광고 효과를 누렸었죠. 아이스크림집이 어디 나오는지 저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네요. 아, 그 막 설명할 때인가요? 설명하기 전에 맨 처음에 이 친구가 전과가 있기 때문에 취업을 제대로 못해요. 아. 그래서 알바를 하고 있는 장면이 등장해요. 근데 거기서 알바를 하고 있는데 점장님이 불러서 너 전과자더라. 그래서 아, 어떻게 미안해 우리는 언제나 알아내. 이렇게 그냥 농담처럼 아, 한마디 하는데 맞다. 알바할 때 그렇죠. 그리고 전과자 친구들에게 갔더니 전과자 친구들도 똑같이 그 말하죠. 아, 너 거기 갔냐? 거긴 언제나 알아내. 맞다. 농담을 하죠. 거기. 아, 저도 여러 번 봤는데 이제 필요한 부분만 발췌해서 보니까 그 부분은 생각을 안 하고 있었네요. 네. 자, 또 TMI 뭐 있나요? 그런 부분이 있고 정말 TMI고 또 대차게 한번 엮어보자면 네. 이 영화가 공식적으로 전 세계 흥행 수입이 5억 달러가 넘어요. 아, 엄청나네. 하나로만 5천억 원 정도. 5천억 원. 예. 5억 달러가 넘는데, 이 5억 달러가 도대체 어느 정도 돈인지 감이 안 올 수가 있잖아요. 네. 우리는 그 정도 돈을 안 만지니까. 이 5억 달러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나 좀 찾아봤어요. 아, 5억 달러로? 네, 할 수 있는 것 중에 그래도 우리가 좀 피부로 다 와닿을 수 있는 거. 5억 달러로 뭘 할 수 있냐면, 멜 깁슨의 이혼 위자료를 낼 수 있어요. 그거 딱 하나 할 수 있어요. 좀 와닿으시죠? 멜 깁슨이 어느 정도인지가 와닿네요. 이혼 위자료가 네. 멜 깁슨이 이혼할 때 4억 2,500만 달러를 위자료로 줬어요. 아내에게. 앤트맨이 성공해야 멜 깁슨 위자료를 줄 수 있습니다. 아, 채팅창에 역시 네. 결혼하지 말자고 하신 분도 있고. 워렌 버핏. 푹. 네. 그 돈이면 EPL 중계권 사나요? 하신 분들 있는데. 아, 그래요. 그건 모르겠어요. 이 정도면 작은 구단도 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엄청난 돈이거든요. 예. 근데 또 수학 잘하시는 분들은 지금 불편하실 수 있어요. 왜요? 5억 달러와 4억 2,500만 달러는 다른 돈이야. 같지 않아. 800만 달러 정도 차이가 나잖아. 그 800만 달러는 뭐 할 수, 8천만 정도 달러 차이가 나잖아. 네. 그 8천만 달러로는 뭘 할 수 있냐면, 마이클 더글라스 이혼 위자료를 낼 수 있어요. 마이클 더글라스. 네, 이분이 7,900만 달러 이혼 위자료를 냈어요. 아. 그러니까 딱 5천만 달러 모으면 멜 깁슨과 마이클 더글라스 이혼 위자료 완전히 지급할 수 있다. 음흠. 마이클 더글라스는 누굽니까? 앤트맨 1편에 1대 앤트맨으로 등장하는 분이거든요. 핌. 핌. 행크 네. 핌으로 등장해요. 네. 또, 우리는 이제 원추적 본능으로 알고 있죠. 아, 그렇죠. 네. 네. 이 영화에서 그렇게 알고 있다가 이 영화에서 아주 노년의 신사로 나오셔서 아. 캐릭터를 잘 멋있었죠. 그리고 아, 오늘 나온 이승국 씨 이혼 전문가인가요? 아니요. 이렇게 이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고서 영화 속에 등장하는 2대 앤트맨 스캇 예. 랭. 이분 어떤 처지입니까? 감옥에서 출소했고 전처와 이혼한 상태입니다. 그렇죠. 아, 이 영화가 이혼이라는 키워드 굉장히 인근히 밀접하게 닿아있는 영화. 아, 생각해보니까. 세 네. 명의 이혼이 여기 5억 달러 안에 다 들어가네요. 다 들어가 있는 영화입니다. 예. 이 영화의 관람 포인트예요. 배성재는 5억 달러를 아꼈다. 라고 하시고. 이걸요. 네. 요 썰고. 요 썰고. 예.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TMI가 뭐가 있냐면, 앤트맨이잖아요. 주인공 폴 러드, 스칼랭이 네. 등장했을 때 만약에 그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 앤트맨이라 실제 배우가 조금 왜소해 보인다. 좀 덩치 작은 캐릭터, 다른 히어로들에 비해서 작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실제 이 캐릭터 역할을 맡은 폴 러드 배우 키가 생각보다 커요. 네, 진짜? 178이에요. 178. 우리가 영화로 보고 느낀 것보다는 커요. 네, 저보다 1cm 작네요. 아 그래요? 저보다 네, 1cm 크시더라고요. 예. 네. 그리고요? 그래서 그 우리가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라는 영화에서 국민 메리 포핀스 대신 욘두, 마이클 루커 굉장히 커 보이는데 이분 키가 178이거든요. 어허. 그러니까 둘이 키가 같고요. 예. 호크아이를 맡은 제레미 레너가 175. 어. 헐크를 맡은 마크 로팔로가 173cm예요. 다 내비치네. 그리고요? 그러니까 앤트맨이라는 캐릭터는 되게 작아 보이는데 사실은 남성 앤트맨 마블 히어로 보면은 하위권 중에는 최상위권 키예요. 그래서 생각만큼 작은 친구가 아니다. 뭔가 이 친구 외소에서 동질감을 느끼셨다면 그렇게 동질감을 느끼면 배신감을 느낄 거다. 아. 알고 보셔야 될 거예요. 작지 않아요.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네. 동질감을 느껴도 배신감을 느낄 수 있는 게 이 친구가 좀 도둑이라서 약
약간 스파이더맨이 돈 없는 히어로로 유명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내 친구 같아 이런 맛이 있는데 이 친구도 감옥에서 출소하고 어렵게 살아가서 몰입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친구 영화에 분명히 등장해요. 전자공학 석사예요. 미국에서 전자공학 석사를 졸업하신 분들의 평균 임금이 대충 때려잡아서 1억 정도가 돼요. 우리나라 돈으로 1억 원 정도? 예, 예. 억대 연봉이네요. 억대 연봉자예요. 예. 이 친구를 보고서 아 나랑 뭔가 비슷한 것 같아 하셨다면 역시 배신감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아. 굉장히 돈 많이 버는 친구예요. 그렇군요. 예. 자, 어쨌든 이번엔 진짜 TMI였던 것 같은데. 그럼요. 정말 쓸데기 없지만 미국 평균 연봉 아실 수 있었죠. 채팅창에 드르렁드르렁 성재형 귀에서 피나는 것 같다고. 아, 저는 사실 듣고 듣는 건 너무 좋은데 시간 관계상 제가 이제 떠들면 이제 그 참사가 벌어질 것 같아서 계속 듣고만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네. 아까 채팅창에 그거 있더라고요. 뭐요? 배성재님 말 끊는 게스트 처음 봤다고. 아, 아니 오늘은 제가 그냥 듣고 싶었어요. 네, 근질근질하긴 한데 네. 채팅창에 오늘 뭘 많이 들었는데 기억이 하나도 안 난다고 하신 분도 있고 네. 네, 성재형이 조용해서 좋다라고 하신 분도 있습니다. 자, TMI가 또 있습니까? 저희 마지막 TMI. 아, 마지막 TMI. 네네. 마지막 TMI. 이거 정말 쓸데없는 TMI인데요. 네. 고증 오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뭐죠? 고증 오류 혹은 또 캐릭터를 이해하는 네. 또 다른 방식이 될 수 있는데 영화의 명장면 중에 하나예요. 그 옐로우 자켓이라는 악역과 네. 앤트맨이 서류 가방 안에서 싸우는 유명한 첫 그렇죠, 그렇죠. 있어요. 예. 싸우면서 너를 산산조각 낼 거야 할 때 사과 핸드폰을 밟고 싸우거든요. 그렇죠. 그때 음성 인식이 그거를 알아들어 갖고 켜지죠. 시리가. 네, 켜져요. 더 큐어의 산산조각 음악을 틀어드리겠습니다. 아. 예. 음악이 나오면서 조그마한 애들이 싸우는 유명한 장면이 있거든요. 네. 그 사과 핸드폰의 인공지능 서비스는 그렇게 짧게 눌러서 작동하지 않아요. 아. 살짝 눌러서 작동하거든요. 네. 그렇게 작동하지 않아요. 버튼을 꾹 누르고 있거나 그 친구 이름을 부르거나 어쨌든 이렇게 눌러서 작동하는 캐릭터가 아니거든요. 아. 영화에서는 이렇게 밟았는데 알아들어요. 그 말은 뭐다? 영화 속에 등장하는 그 갑부 친구들도 스마트폰은 다 고장난 걸 쓰고 있다. 아~ ASR하기 귀찮아서. 툭 쳐도 시리가 나왔다. 툭 나왔다. 말이 안 되거든요. 캐릭터 해석할 때 또 쓰시는 수 있죠. 네. 아, 승부가 인방이라고 뱉은 무시 아니야. 저희 지상파 방송입니다. 네. 아, 정말 진짜야, 진짜. 이게, 찾아보세요. 이게 뭐가 중요합니까? 라고 하신 분들 있고. 그러니까 홈버튼 오류다. 완전 100% 오류다. 아. 이거는 그 사과사에서 고소해도 문제 없다. 아하. 네. 자기네 기계를 우롱한 거예요. 영화 속에서. 아, 그렇군요. 네. 아, 그 회사의 AS를 어떻게 보면 약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일 수도 있겠네요. 아, 그렇게 사회적 네. 메시지가 들어갔다고 볼 수도 있죠. 그렇군요. 자, 저희 PD창의 마무리 인사. 아, 벌써요? 시간이 참 빨리 가네. 네. 자, 오늘 나오셔서 어떠셨, 이렇게 두꺼운 원고를 들고 오셨는데, 저희가 지금 10분의 1밖에 소화를 못하는 것 같아요. 아, 10분의 1이라도. 너무 죄송하네요. 지금 음성이 예. 탔으면 됐어요. 네. 어떠셨습니까, 오늘, 배텐. 아우. 소통방송. 아, 제가 아까 봤을 때, 예. 제가 마지막으로 참여자 숫자를 봤을 때, 지금보다 적었거든요. 그렇죠. 점점 늘어났어요. 늘어났어요. 재밌다는 얘기죠. 너무나도 감사하고요. 사실 이렇게 막 올려주실 때 공격적이어서 정말 재미가 없어서 나가셨을 텐데 네. 재미가 있어서였든 욕하러 오셨기 위해서였든 끝까지 봐주신 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네. 여러분이 드립 쳐주셔서 저는 되게 재밌었거든요. 아. 환영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아, 박찬호급이라고 하신 분 있고 박찬호 이분 재밌네. 아, 채팅창에 우리 그냥 할 일 없어서 본 거라고 하신 분 있고 감사합니다. 네. 자, 재갈을 물리라고 하신 분이네. 이제는 보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아, 오늘 저는 이 원고를 갖고 와가지고 네. 저 혼자라도 재밌게 읽으려고요. 아, 너무 네. 충실하게 준비해 주셔서 네. 감사드리고 네. 저희가 쫀득이 과자를 드렸는데 그 방송 중에 이걸로 볼링핀을 만드셨네요. 되게 예쁘네요. 네 개 더 있어서 완벽하게 완성했는데 이거 사진 하나 찍어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승욱 씨 모셨는데 여러분 즐겁게 설 명절에 영화 보시면서 TMI, 사실 TMI가 친척들 모였을 때 정말 도움 많이 됩니다. 자랑할 수 있거든요. 그럼요. 지식을. 저거 저렇게 켜지지 않거든. 이런 얘기. 네. 쓸데없는 얘기 많이 하시면서 멋진 삼촌 또 멋진 조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승 씨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승구가 그래도 명절마다 보자. 또 긍정적인 반응. 감사합니다. 아는 척한다고 욕먹는다고요? 그럴 때 이런 쓸데없는 말 하는 거야. 너무 진지한 아는 척하면 욕먹고 쓸데없는 소리.
누구냐? 그 얘기한 거 누구냐? 추석 때 가자 바로 밑에 다시 오지 마. 자, 신청곡 이소라 끝곡입니다. 네. 끝곡 소개. 광고 듣고 있습니다. 이소라의 네, 신청곡입니다. 제목이 신청곡. 제목이 신청곡. 아, 웬일로 신청곡을 트나 했네. 붐기 안 빼고 온 줄 알았어. 들어갈게요. 광고 듣고 왔습니다. 자, 배성재 텐 토요일 방송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명절 잘 보내시려면 주무시는 것도 적당한 시간에 맞춰서 주무시고요. 오늘 끝곡은 이소라의 신청곡입니다. 야한 꿈 꾸세요. 네, 고맙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유, 이렇게 많이 준비해 주셨는데. 너무 아깝네요. 다 보면 재밌어요. 그러니까, 맞아. 나 재밌어. 지금 들으면서 사실 읽고 있었어. 아, 저도 하면서 재밌게 준비한 거라서. 예. 아, 너무 재밌게. 떠들다 갑니다. 얼굴 계속 먹게 되네요, 이거. 맛있죠? 아, 뭔가, 아니, 맛이 엄청 있다기보다 계속 씹게 되는 어떤. 저도 이거 오늘 처음 먹어봤는데, 너무 내 스타일이어서 인생과자 같아. 여러분, 이거 트위칠러스, 예. 맛있어요. 승현님이 보내주셨는데, 되게 맛있네요. 이게 무슨 맛이냐면 내가 이거를 왜 먹어야 되지 하는 맛이에요. 우유 더 줄까? 씹을 법한 고무. 씹을 수 있는 고무를 먹고 있는 맛인데 씹히는 맛이 생각보다 중독성이 있어서 계속 씹게 돼요. 개들이 개껌 먹을 때 이런 느낌인 거죠. 그렇죠? 아, 아, 그래요. 맞아요. 그런 느낌 딱 맞겠네요. 이걸 파네. 이걸 파네. 아, 좀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나중에 저희 그 영화 마블 퀴즈 하면 한번 참여해 보세요. 아, 제가 한번 공부했어. 아, 근데 수준이 엄청난데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아, 근데 이제 그 주에 한 영화를 하나를 골랐기 때문에 미리 이제 패턴을 공부해서 패턴을 해가지고 이런 저희 이런 거 내거든요. 더럽게. 저 이런 거 되게 좋아요. 네, 그런 거 해가시면은 한번 한번 제가 해볼게요. 한번 제가 해볼게요. 도전자로 해가지고. 알겠습니다. 앤트맨 조만간 할까 봐. 열심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러움의 수준이 덜덜덜. 이건 그냥 여기 놔두고 오면 되는 건가요? 네. 사진 좀 기념사진 좀 찍을게요. 저도 네. 저 나중에 셀카 한번 찍어도 돼요? 네. 네. 하나 둘 셋. 셀카는 좀. 네. 다 깨지셨네. 어, 예, 예. 바꿔야 되는데. 예, 사실.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반건조 배성재라는데? 반건조 배성재. 안녕하세요. 감사했습니다. 아, 그냥 어떤 거 같네. 아주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TMI 내가 해야지. 아, 이거 너무 맛있다. 명절 내내 먹어야겠다. 좋았다. 그리고 이 거울 감사합니다. 저 닮았죠, 오빠? 조금. 인데이네. 그리고 밥만 먹어. 네. 이만큼만 먹어. 뭐지? 이거 뭐로 만든 걸까요? 말 계속하는 거 너무. 스캇 랭 역할에 에이드리언 브로디가 고려됐다고? 너무 안 어울리는데? 조셉 고든 래빗? 너무 안 어울린다? 안 어울리죠. 이완 맥그리거도 너무 세다. 지금이 딱 좋아. 야, 아직 표지. 이 끝곡 버전은 안 되는 버전 하나 따야 돼서. 누나 것만 돼. 어? 뭐 따야 돼? 네, 저희 이 토요일 날 거 끝곡 안 되는 버전으로 하나 따야 돼. 케니지 버전으로 들어가.
노을 끌고가 없는 버전입니다. 네. 네. 2월 2일 토요일 배성재 10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소등합니다. 야한 꿈 꾸세요. 네. 해서 이거 좀 삐지 또 나중에 다 후사 비율을 넣어서 좀 잘 꾸며볼게요. 관찰용 개미집을 폴러드는 실제로 샀대. 큰 걸. 그리고 원고만 힘들구나. 개미 키워본 적 있어? 개미 키워봤니? 과학실이에요? 아니 그냥 집에서. 개미들이 진짜 생활력이 짱이거든. 그러니까 모래를 이만큼 해가지고 개미를 이렇게 하면은 집을 막 파. 그래가지고 개미집이 그러니까 이제 유리로 되어 있는 큰 그거라서 나중에 무서워. 밥품. 아니 그러니까 땅굴을 진짜 미친듯이 파. 무서울 정도로. 오빠 키웠어요? 응. 제가 김국불이었네요. 노베가 개미. 개미 안 키워봤니, 준지? 노베가 개미. 옛날에 뭐 개미 키우는 거 어머니 사주셔가지고 어항 같은 데 이렇게 종이가 이렇게. 그쵸, 어항 가서 네. 사진 않지. 그냥. 네, 사진 안, 네. 개미집 키트를 팔았구나. 네, 개미집 키트. 나 아니었는데, 그냥. 그게 이제, 이제, 만들어서 파는 그걸 샀고, 저 진짜 부지런해. 걔네가, 막, 날이면, 막, 계속 시간이 지나면, 땅굴이 무서워, 이제, 나중에는. 쟤네가 저걸 다 파니까. 무섭더라, 근데, 그 막, 그 여왕개미 그 안에서, 이렇게, 다 분업이 되는 거, 개미들이. 알 지키는 애, 땅 파는 애, 먹을 것 같고 내가 떴더라고. 1987은 안 할게요. 아, 그거 웃겼는데. 그, 내부자들에서. 그니까. 조재윤 배우가 라면을 먹어요, 컵라면을. 참깨라면을 먹고. 그래? 편의점 앞에서? 아니, 아니. 편의점 앞에서 먹는 거 말고. 그 조승우랑 그 사무실에서 막 조승우한테 아 조승우가 이거 할 때 안상구 이 이거 맞아. 이 쉐기 이거 공사 치고 있네 이거 할 때지 맞아 먹는 씨는 기억이 안 나면 되게 자존심이 상해 우리 형이 라면을 별로 맛있게 먹질 못했어 어 그런데 이렇게 이병헌은 이제 그 이걸 해가지고 그래서 뱉고 그게 진짜 맛있게 먹었는데 우리 형은 좀 집에서 먹듯이 먹었어야지 이병헌이 처음 백윤식 사무실에 도착했을 때 입고 있는 옷은 민트색. 민트색은 심장박동을 늦춰서 공부에 도움을 준다. 스카이캐슬에서 나온 대사. 떨리는 마음으로 갔었구나. 이분 어떻게 준비 많이 하셨어? 이거 봄비가 흘러나왔던 이은아. 8시에 봄비가 흘러나왔던 시간이 8시 8분 91.9 MBC네 그 시간대에는 친친 FM데이트가 나왔는데 10대 타겟 방송에서 이인아의 봄비가 나온 설정이 맞지 않는다 그러네 103.5를 틀었어야 맞지 103.5 틀면 뉴스 나오는구나 8시 8분이면 95.9도 뉴스 할걸? 아, 그런가? 8시 뉴스잖아. 오뚜기 라면이 그러면 이게 PPL일 수도 있겠네. 진라면이랑 참깨라면이면. 아, 그럴 수 있겠다. 그럼 이런 거는. 음식이야, 참깨라면.
오뚜기지. 오뚜기. 오뚜기의 손때라면? 그럼 이거를 PPL을 라면 먹는 씬이 두 장면 정도 있는데 이거 얼마에 협찬하시죠? 이렇게 라면 회사들에 가서 영업을 하나? 조국일보 창간일자가 1920년 4월 1일로 나오는데 이게 동아일보 창간이랑 같다. 그다음에 또 재밌는 거 봐. 나무 조연상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아, 김희성 씨가 통편집 됐었구나, 본편에서. 네. 내가 오리지널 보는데 김희성 씨가 나왔나? 이런 생각으로 보니까 비교하면서 봤거든? 디 오리지널은 편집국장으로 나오는데. 진짜 대박. 아, 그러네. 타짜 이후 조승우와 백윤식의 9년 만에 재회. 벌써 9년이나 됐구나. 이거를 순서로 쫙쫙쫙 했으면 재밌었을 텐데 시간이 너무 지배 찼기 때문에 내가 이 웹툰을 되게 재밌게 봤는데 뒷부분이 이제 이게 원래는 검사가 역이 없고 사진작가 주인공 그러니까 주인공이라기보다는 약간 사진작가 조연 느낌이었는데 그걸 이제 검사로 바꿔가지고 그건 윤태우 씨가 참여한 거예요? 뭘? 그 작가님도? 만화 작가님도? 각본에? 각본에? 아닐걸? 그래가지고 이게 결론이 안 났었어, 만화가. 하다 말았어. 신과함께 TMI 좀 봐줘. 신과함께. 아까 신과함께? 아, 이거 그대로 가져가서 더더키울 수 있으면 되겠다. 2월 5일 화요일에 SBS에서 신과 함께 죄와 벌이 방송됩니다. 2017년 12월 20일에 개봉한 영화고 주호민 작가의 웹툰 아, 김용화 감독, 하정우, 차태현, 주지훈, 김향기, 김동욱 배우가 출연한다. 신과 함께 죄와 벌이 2야? 1이지? 김자홍 씨가 차태현 씨 차사는 하정우 씨, 주지훈, 김향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웹툰이 너무 세서 웹툰의 느낌이 너무 적었다라는 아쉬움. 뭐예요, 오빠? 어? 최애 캐릭터. 여기서 최애 캐릭터? 영화에 안 나오는 그 웹툰에서요. 변호사. 저도. 어. 저 진짜 제일. 그래서 변호사가 없는 게 너무. 그게 이제 다음화에 나온다는 그게 된 건가? 네, 다음화에 나온다고. 3편에 나온다고. 그래? 3편에? 네, 3편에 했어? 진기한 변호사가 3편에 나온다고? 누군데? 근데 하정우가 사실상 진기한 변호사 역까지 해버린 거잖아. 어. 근데 2편 마지막에 진기한 이름이다. 드라마가 나온다는데? 와 진짜 주호민 작가님 아니 이 신과 함께 웹툰은 한국의 레미제랍 그러니까 정말 이 눈물이 줄줄 나는 만화인데 영화를 보면서 눈물은 안 났어 저 오늘 엄청 울었어 아 그래? 이게 너무 근데 이거 약간 울려고 만들어서 울었어요 아 이게 사실 이런 판타지 와 특수효과 잘 썼네 이런 느낌으로 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소박하게 좀 하고 그 부분적인 명대사들을 살렸어야 되네 막 이런 거 있거든 못을 뽑을 수는 있지만 구멍은 남는다 뭐 이런 부모님의 그 가슴에 못 박았을 때 그런 말들 근데 여기서 또 내가 사진 그거랑 이제 그 여기 나오지 그 뭐? 군대에서 이렇게 죽은 사람 죽은 네. 그게 너무 특수효과가 과해가지고 몰입이 안 되더라고 그건 사실 그 스토리만 봐도 소박하게 했어도 되게 진짜 슬펐을 텐데
그리고 또 이것도 TMI인데 김동욱이 마지막에 엄마랑 만나잖아요. 그때 엄마 내가 대법관이었어. 아니 근데 아니 요새 성재 오빠 오빠가 대법관이잖아. 그래가지고 대법관? 내가 대법관이 됐어. 막 그래서 근데 나 진짜 다시 보니까 그 단어가 너무 튀어가지고. 응. 끌까요? 어제 우리 시간 남았지. 준비하자. 근데 이정재 씨는 염라대왕 존재감은 보여줬었던 것 같아. 그 이건 캐스팅 제일 잘한 것 같아. 염라대왕이 만화에서 은근히 매력적인 캐릭터라 가지고 난 뭘로 나오나 했더니 생방 많이 봐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